제 경험상 리스펙트 전형은 조금 더 특별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도 상반기 CJENM 옷쇼핑 부문의 영상아트팀 미술파트로 입사한 이민정입니다. 저는 홈쇼핑 방송과 모바일 라이브에서 세트 디자인과 제작물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또 스튜디오를 관리하는 미술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리스펙트 전형은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학교나 전공, 성적 같은 정보가 일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전형보다 직무 관련된 스토리텔링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학교에 다니면서 또는 사회에 나와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으로 어떤 것을 배웠는지를 많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대외 활동을 하면서 교내 교외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디자인 실무 프로세스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었고요. 졸업한 후에는 이벤트 무대 디자인 회사를 다니면서 콘서트나 올림픽 페스티벌 분야에서 무대 디자이너로 근무했습니다. 방송미술 직무 같은 경우에는 면접장에서 현장 실기 테스트가 함께 진행됩니다. 실기 테스트와 토론 면접, 직무 면접이 하루에 이루어지는데요. 면접은 경험 중심의 직무 면접과 실기 테스트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일반 전형 면접보다 현업의 직무 중심의 면접을 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의 지원자가 함께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발표하는 저희 보고합시다 형식의 면접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실기 테스트는 제 직무인 무대 디자인 시안을 그리는 것으로 보았고 직무 면접에서 실기 테스트 때 그린 시안을 발표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소서 기반으로 직무 역량을 함께 테스트하였습니다. 면접에서는 주로 직무 수행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디자인 능력이나 경험도 물론 중요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하시지만 다른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한테는 좀 더 중요하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팀 자체가 워낙 많은 유관 부서와 협업하고 미팅하는 것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면접관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지를 생각해보고 이전 회사에서 무대를 만들면서 경험했던 방송미술 감독에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갈등과 해결 과정을 생각하면서 답변드렸습니다. 무대 디자인이라는 일의 특성상 디자인이 끝나면 무대가 세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시안을 그릴 때는 확인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고 그 프로젝트 중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물어보셨습니다. 1차 면접을 보면서 대기 시간에 같은 면접조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들 저보다 훨씬 좋은 경력과 스펙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입 공채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이 팀에서 잘 적응하고 기존의 구성원분들과 화합해서 좋은 디자이너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대 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어필하는 데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습니다. 입사 전에 했던 디자인 경험이나 기획사와 소통했던 경험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특히 뭐 분야는 다르지만 입사 전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지금도 방송 현장에서 다른 감독님들과 현장 스태프분들과의 소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리스펙트 전형은 조금 더 특별한 경험과 스토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가 엄청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배웠고 그 과정에서 현업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그래서 더 좋은 방송을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이런 대담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보다 이런 소소한 경험으로 이런 대단한 것을 배웠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 지원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경험을 토대로 면접 잘 보셔서 CJ 뉴쇼핑에서 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